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펴보고자 하시는 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를 배우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오늘 첫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하면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어떤 지도자 아래 다스림을 받는 자 이런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치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주종의 관계는 바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과 그의 종인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종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이 땅의 아들로서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 오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고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 타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율법은 종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바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법.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 되겠느냐? 율법을 잘못 오해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거든요. 창조주였거든요.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러시면서 또 다른 말로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계신 자 바로 그분만이 스스로 사시는 생명체요. 우리는 모두가 그의 생명을 받아 살아야 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은혜를 입어야만 사는 자다.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산 것이 아니라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면 나는 산자가 되지만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자면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그 산자가 되어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를 받아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법이기도 해서 그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에는 그들은 산자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산자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은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 자,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경건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데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하나님의 경건을 어떻게 입었느냐 하면 그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 앞에 그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할 때 그들이 경건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여길 때? 주로 여길 때. 그를 바로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산 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내가 의로운 자요.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여겨서 그 율법 앞에 순종을 할 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거룩하다 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추종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멍에알이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맞 땅이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주어졌고 그 교훈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훈을 가르쳐 줬는데 그 교훈이 바로 추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는 그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종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의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멍에알에 있는 종처럼 오셨어요. 이 멍에알에 있는 종처럼 오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의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고 창조주였지만 이 땅에 육체를 입는 인자로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실지라도 종과 같이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말씀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상속자일지라도 주인이지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인자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 그랬거든. 상속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아들로 아직은 장성해서 아버지의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받기 전에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아들 놓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 그는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 놓으셨을 때 이 땅에서 침뱉음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율법 앞에 늘 서야 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서 조롱당해야 되고 참소당해야 되고 정죄당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그 조롱과 참소를 당할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그저 종은 아니신 분인데 주인이신데 종처럼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까지 정한 때까지 언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때가 참해라고 말했거든요. 때가 참해 그를 아들로 보내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아들처럼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일평생 죄의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상속자가 되어졌지만 그 정한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조차도 율법 아래 놓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 놓여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종으로 왔을 때는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걸. 충성되되 어느 정도로 충성되냐? 율법 앞에 충성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긴 거 있나요?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다 그 율법을 이루셨어요. 충성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해요. 충성된 증인이라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도 그 몸에 그대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실지라도 정하신 법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값은 사망을 요구해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무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정하신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한 법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당연히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면 사망이에요.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저주 아래 놓여있다고 말해요.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은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니까? 죄를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그 죄를 가르쳐주니까 그 죄의 멍에를 늘 짊어진 자가 되어진 그리고 저주 아래 놓여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항상 저주 아래 놓인 자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충성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종이다. 이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에게 말할 때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렇게 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거스림 없이 그 율법을 그 몸에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면 바로 이
예수님도 주종의 관계로 육체를 입었을 때 아담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세우신 법안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 아래 우리도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율법 앞에서 나도 죽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은 완성하셨어요. 아멘. 율법은 완성하셨으나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새 법이에요. 무슨 법? 의의 법. 똑같은 그 율법도 의의 법인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의 법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한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충성된 증인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법이 되어지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 안에서 그 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어진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질 때 무엇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냈건.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단 한 분 구원. 그리고 그분만이 사랑이시라는. 이 세상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네 종류의 사랑을 줬죠. 아가페 사랑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또 남자와 여자의 사랑,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플레어. 이 사랑을 가르쳐주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줬고 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서 사망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단 한 분 구원이시다. 의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의가 됨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단 한 분 우리의 의가 되심을 나타내셨다. 아멘. 이제 세 법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게 하는 법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주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그 구원이 어떠한 건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그 충성된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상전의 것이고 상전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충성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주신 것을 충성되이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한 것,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요구한 것,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겁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이 경건케 되어지는 부분이죠.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건하게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 어떤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의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거룩하다 하는 게 경건이라고 말했는데 그 거룩함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경건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만국에게 그거를 전파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믿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것.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 경건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 그분의 부활하심을 나타냈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걸 나타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안에서 나도 경건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충성된 증인같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의 종이 자세는 바로 그 경건함에 우리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경건함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심으로 나타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의로운 자로서 살아서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은 언제까지 부활에 이르를 때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한 번도 자기의 말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없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의 것이 없다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종일 뿐인 거예요. 우리 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 종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가 되어야 한다. 주인에게 공경할 자가 되어진다는 이 의미는 내가 항상 겸손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낼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행한 모든 말, 행동 다 누굴 나타내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내가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말하시려면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행동, 생각, 마음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내가 있고 그분이 원하는 길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 안식, 평강.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은 바로 이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확 화가 나서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곧 교만해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으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막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걸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에는 구원이 나타나느냐, 정말 구원이 나타나느냐,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평안해질 수 있느냐, 안식을 누리게끔 되어지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는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깎아서 버리고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없죠? 그런데 정말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알고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면 고난 속에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당연히 있어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온 고난은 그냥 그 고난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이그러지고 심령이 고통 가운데서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의 초점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의의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지배를 받아서 겸손한 종으로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끊임없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망에 넘겨지지만 너희는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질 거라 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망에 넘겨졌을 때 믿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의 종도 자기 육체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다른 영혼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 그래서 겸손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도 구원을 주시고 안식과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내가 나를 다 내려놓은 겸손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겸손이 진정으로 나에게 임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지 내 생각이 주장할 때는 절대로 평강과 안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했어요? 너희가 육체 상전에게 충성해야 될 걸 말하고 있고 육체 상전을 공경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까 봐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와 같이 겸손하게 그와 같이 충성된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요 그 분의 십자가의 교훈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신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나아가서 행하는 모든 길 속에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내가 바로 그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가 되어진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가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는 말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11절에 만일 불의한 자들에게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상전이 있고 나는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상전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충성하는 것이 주님은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을 받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이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충성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신다는 이 말은 나한테 조그만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다가 그걸 잘하면 더 좋은 걸 맡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것들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충성할 때 하늘의 큰 것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가 추종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추종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주시고 거기에 권세의 높낮이를 주신 이유예요. 이 세상에 모든 권세가 높낮이가 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높낮이가 있게끔 둔 건 사람의 높낮이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하셨지만 어떤 직분이 어떤 일이 그와 같은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일지라도 2절에 뭐라 그랬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는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라는 거예요. 상전이 믿는 자에서 그 아래 부하 종을 잘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익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그런다고 상전한테 함부로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니까 그리고 맞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 이것이 믿음 안에 형제가 주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상전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전은 종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잘 베풀어져야 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했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종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한 것처럼 아래된 사람은 윗사람에게 그와 같이 충성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섬길 때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상에 불의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섬길 때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일도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내가 은혜를 입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에서도 그와 같이 상전을 섬기면 하나님이 상전으로 하여금 상전이 비록 믿지 않은 자일지라도 사랑을 입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와 같이 했어요. 왕 앞에 나갈 때 왕이요. 그리고 왕이 저주를 받을 짓을 했어.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금용기를 갖다가 술을 마시고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를 신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또 말해서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했을 때도 그것이 무슨 일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무가 잘라지는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도 그것이 그 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왕, 자기를 노예처럼 부리는 왕, 그 왕 앞에서 내가 충성되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믿지 아니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이런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못된 상전일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깍듯하게 종의 위치에서 종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세우고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충성되고 겸손해야 될 종의 자세를 배웠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른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느냐 하면 이것이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성됨과 그 겸손한 그 길을 가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고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여 다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경건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그 경건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교훈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했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그리스도 종의 자세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충성되고 겸손한 종의 자세로 그 길을 가야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거스려서 다른 복음으로 뭔가 자기 의를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고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니까 서로 변론과 언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가 변론과 언쟁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복음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이 옳고 다른 것이 그르다고 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이 있는데 이 변론과 언쟁은 결국은 겸손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라면 그 안에서는 분명히 구원이 있고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는데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분명히 이건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내는 사람들,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인 십자가는 부인하고 그것을 내 이익의 방도로 사용해서 뭔가 내 육체의 유익을 얻고자 하나 그들 안에는 마음이 부패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경건의 훈련을 받는 자이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에 이르는 길을 가는 사람은 경건의 교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는 겸손의 교훈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교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자족,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 믿음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에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경건은 유익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에 만족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충성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면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범사에 유익이 있어요. 무엇이? 육체의 경건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경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경건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충성된 증인의 길과 바로 그 겸손의 길을 가는 자로서 그 어떤 순간에도 구원과 평강과 안식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내 욕심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실로 자족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해도 저주 아래 놓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도 가질 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없으면, 그분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 경건에 이르는 길, 다른 말로 생명에 이르는 길, 또는 의의 길, 의로워지는 길, 이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를 가르쳐줬는데 오직 충성과 겸손뿐이더라는 거예요. 충성과 겸손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 교훈을 받았다면 충성과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되고 겸손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교만해지고 다툼과 비방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경건을 자기의 어떤 유익의 방도로만 사용할 뿐이지 진정으로 경건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것은 아, 십자가에 가는 이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여준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 길을 갈 때 경건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겠구나. 언제까지 종?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까지 종인 거예요. 상속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날이 될 때까지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 있는 동안에 계속 나를 율법의 법 아래 놓여 있게 하지만,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율법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 권세를 누리는 상속자가 되어지고 구원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아닌 자는 저주 아래 놓여서 늘 율법 아래서 고통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